몸에 좋은 우리밀로 건강한 빵을 만드는 출소자들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빵을 만들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고소한 빵 냄새가 가득한 성모 울타리 공동체에 남창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나하고 교도소 동기생. 원장님 때문에 빵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지금 뭐 같이 회장님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사고 뭉치들도 많고 그런데요. 그걸 일일이 참아가면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가려고. 어느덧 설립 30년을 향해 가는 성모 울타리 공동체. 하용수 원장은 출소자의 자아를 돕기 위해 성모 울타리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이후 2005년 일회 우리밀 제빵 공장을 지어 출소자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소자들이 기술을 갈고 닦아 정성으로 만드는 일회 우리밀 빵은 이미 입소문이 났습니다. 무농약 우리밀과 친환경 유정란만 사용해 만든 착하고 건강한 빵인 덕분입니다. 하 원장이 제빵 사업에 뛰어든 건 자신의 아픈 과거 때문입니다.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난 하 원장은 어린 시절 크게 방황하며 소년원을 오갔습니다. 성인이 돼서도 조직폭력배 보스로 생활하고 마약까지 손을 댔던 하 원장. 하 원장은 출소 후 아내의 권유로 세례를 받고 하느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세례 받고 나서 제가 또 하느님 이렇게 체험을 하고 나서 제 주변에 사람들을 좀 같이 있는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마음에서 시작했던 것이 재기에 성공한 하 원장은 자신을 넘어 이웃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성모 울타리 공동체와 일회 우리밀은 또 하나의 가정이 됐습니다. 하 원장의 진심 덕분인지 공장에서 일하는 일반 직원들도 편견을 깨고 출소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요. 네, 잘 도와주시고.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친구와 같이 5년 동안 있었습니다. 하 원장은 성모 울타리 공동체는 단순한 자활의 공간이 아닌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라고 강조합니다. 하 원장은 특히 출소자들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피정을 하니까 사람들이 범죄도 줄어들죠. 모든 것이 시간이 한 1년 더 지나니까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공동체 가족들은 하 원장과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용기를 얻고 자활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마음도 많이 달라지고 예. 성격도 많이 죽었습니다. 내가 내다 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과 좀 많이 좀 친해진 것 같아요. 때로는 감사의 기도를 들지도 알고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참의 눈물. 공동체에서 매주 피정을 지도하는 김경희 수녀도 변화하는 이들을 보며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느님을 늘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하느님께서 분명히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그 신앙을, 단단한 신앙을 그분들이 가질 수 있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온전한 그 믿음, 처음에 내가 지니던 그 마음,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 CPBC 남창우입니다.